결전 오늘의 선택 시간입니다. 악몽 같은 6월 이후 7월 초까지도 사실 변동성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 변동성이라는 괴물을 잠재울 수 있는 무기는 역시 실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반도체 위주로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의 결정 키워드는 네. 주가는 선반영의 집합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실적이 14조 초반, 컨센서스, 즉 눈높이가 14조 후반에서 15조 원 초반까지 잡혀 있었던 거에 비해서는 못 나왔습니다. 못 나왔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괜찮다라는 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선반영을 했고 밸류에이션이 그만큼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가는 실적의 함수다라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짙은 파란선과 옅은 파란선을 보시면 길게 보시면 그래 주가는 실적에 움직여서 가지. 지금 실적이 내려갈 거야. 왜?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7월 달에는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면 그동안에 주가가 하락한 영향으로 실적이 후행적으로 하락한다라는 그런 우려가 시장에서는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행인 점은 이 주가라는 거는 선반영의 집합체라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주가가 크게 네 번 하락했을 때 EPS, 즉 실적 기대치는 후행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2019년에도 주가는 오히려 올라섰는데 이익은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내지는 2022년 전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설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은 싸져 있는 상황이고 그 가능성을 삼성전자가 보여줬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그래도 14조 원 이상 할 수 있고 LG전자도 뒤이어 발표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악조건 속에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보여주는 기업이라는 신뢰도가 생기는 타이밍이 됐습니다. 이 점 기억하셔서 주식시장에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성토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